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눈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특별한 게이밍 장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바로 다이소 게이밍 장비입니다. 요거 말고 더 있는데 못 들겠네요. 어저껜가 다이소에 쇼핑을 하러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IT 이런 기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게이밍 장비들을 한번 사보면 어떨까. 요즘에는 게이밍 장비들을 온라인으로 많이들 구매를 하시지만 과연 이런 다이소에서 그냥 파는 마우스, 키보드 뭐 등등 컴퓨터 장비들은 도대체 성능이 어떨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풀세트로 제가 전부 다 사왔습니다. 제가 사온 거는 마우스랑 키보드, 헤드셋, 마우스 패드, 스피커, 그리고 방송용 스탠드형 마이크까지 해서 총 26,000원치 게이밍 장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가격이면은 요즘 흔히 말하는 저렴한 무선 마우스들 한 개 가격만치도 못하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비로 제가 직접 게임을 해보고 임시로라도 과연 쓸만할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뭐야? 어? 그럼 첫째 부분부터 사기당했어요. 그립을 보시면 검은색이죠? 센터 부분이. 근데 요거는 센터가 은색입니다. 아니 첫째 부분도 사기 제품이라니 너무하네요. 네, 일단은 전원은 USB고 3.5파이로 연결을 해가지고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무려 여러분 인케일이에요 이거. 이게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디오 브랜드 중에서 정말 유명했던, 지금도 유명한가? 브랜드입니다. 옛날에 우리 집에도 인케일 스피커가 아마 옛날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볼륨 조절 버튼도 있고. 어느 게 왼쪽이에요? 왼쪽이 어디야? 제품에 안 적혀 있는데? 제품에 안 적혀 있어요. 대충 넣고 좌우 테스트 해가지고 어디가 왼쪽인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약간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나네요. 형 어디 회사 제품이야? 아성 HMB라는 회사 제품이고요. 일단은 키감은 아무리 봐도 네, 멤브레인이죠? 멤브레인이긴 해요. 근데 좀 얇은? 러버돔이 좀 얇네요. 완전 전체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건 아니고 한 반쯤 튀어나와 있는 기캡 구조입니다. 이거 조절은 있어요. 높이 조절은 1단계까지만 있고요. 이건 플라스틱입니다. 여기 이런 지지 부분 있죠? 안 밀리게 하는 지지 부분 자체가 원래는 고무로 돼 있어요. 안 밀리는데 플라스틱이면 네, 이렇게 밀려요. 아무 쓰잘데기가 없죠? 고정하는 부분이. 헤드셋은 LG? 아, 처음에 구매할 때 4LG가 달려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LG 제품인 줄 알았는데 여기 뒤에 하면 4LG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있죠. 4LG 프로그램은 LG의 자문과 뭐 컨설팅을 받아서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으로 품질 테스트와 세이프티 자문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LG한테 자문을 받은 회사의 제품인 겁니다. 회사는 그린전산이라는 곳의 중소기업 제품입니다. 헤드셋과 마이크 둘 다 있는데 이거 음질을 나중에 둘 다 제가 들려드릴게요. 스탠드랑 좀 짧지 않으려나? 이 케이블이 좀 이렇게 케이블이 전면에 달기에는 짧아요. 원래 보통 컴퓨터 케이스가 이제 이런 데 있다 보니까 길이가 짧네요. 이거 좀 후면에다 달아야겠다. 마우스 패드는 판매가 아이리버입니다. 아이리버 옛날 MP3 브랜드. 아직 살아있네요. 조그만한 진짜 큰 거 산 거예요. 거기 있는 거 중에 제일 큰 겁니다. 저 큰 거 사고 싶었는데 더 큰 게 없더라고요. 마우스도 그린 전산이라는 곳의 제품입니다. 이것도 4LG 받은 제품이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무선 마우스로 골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소음 보여요?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로지텍 마우스 스위치 바꾸는 영상 거기서 이제 무소음 스위치 했었죠? 그런 것처럼 저소음 스위치예요. 무선의 저소음 스위치 완전 신세대죠? 배터리는 없어요. 배터리는 동글 더블A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약간 최악의 단점, 이 센서가 원래 게이밍 마우스는 센서가 옆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센터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사이드로 가 있으면 마우스 에이밍이 내가 딱 움직이는 그 위치 그대로 제대로 안 갑니다. 특히 옆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센터에 있는 거랑 이쪽에 있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달라요. 사이드에 있는 거랑. 근데 여기는 이제 뭐 게이밍이라고 안 적혀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오 잠깐만, 무게가 59g인데요? 오, 요즘 가벼운 경량 마우스들 대세에 따라서 배터리 안 넣고 59g? 그렇게 가벼워? 이 동글 빼고 마우스 무게만. 오 진짜 경량이다. 53g?
리튬이온 배터리 넣어보겠습니다. 에네루프. 야, 80g. 이 G프로 무선이랑 무게가 거의 똑같네. 야, 씨. 대세에 맞춘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완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탠드 마이크. 일단 요거는 따로 전원이 안 들어가는 3.5파이 이 케이블만 연결하면 되는. 네, 요렇게 설치를 하면 게이밍 기어 풀세트가 완성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기어들의 게이밍 성능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음질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이 정도 하면 제가 원래 세팅해둔 마이크랑 볼륨이 비슷하게 녹음이 되거든요. 이 정도 하면 제가 원래 세팅해둔 마이크랑 볼륨이 비슷하게 녹음이 되거든요. 그거 말고 이제 이거 보죠. 스피커. 스피커 음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까 전에 이거 좌우가 지금 맞는지 모르니까 테스트 먼저 해볼게요. 반대로네. 이제 음악을 들어볼 건데 원래 가지고 있던 스피커랑 이 스피커랑 비교를 해보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피커는 뭐 비교가 당연히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피커는 좋다는 스피커들 중에서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입문형인 제품인 거고, 이 제품은 그냥 평범하게 가격이 진짜 저렴한 제품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물려있기도 하고 차이 자체가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진짜 차이 많이 나네요. 처음에 이것만 들었을 때는 생각보다 들을만 했는데 딱 비교하자마자 대충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헤드셋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와,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 케이블 중간에 이렇게 찢어가지고 확대시키는 거 진짜 이거 너무 오랜만이다. 일단은 이 마우스의 감도가 일단 무슨 느낌이냐면 DPI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DPI 따졌을 때 800? 400은 아닌 것 같고 8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 볼륨 조절이 있네요? 나 이거 그건 줄 알았어. 끄고 켜는 건 줄 알았는데 볼륨 조절이에요, 이거? 위아래로 내렸다 올렸다는 거? 나 마이크 끼고 키는 건 줄 알았네. 일단 어이 어? 오 그 에? 아 이게 이게 마우스 감도가 문제가 아니고 마우스가 지금 빠르게 이렇게 가면은 이게 못 따라와요. 내가 마우스를 빨리 움직이는 이걸 못 따라와서 지금 약간 마우스 움직이는 것만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약간 뒤따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면 따라오거든요? 바다다닥 따라오는데 빠르게 휙 움직이면 약간 한 발짝 늦게 스르륵 이렇게 따라와요. 일단은 이 친구는 DPI는 800인데 저감도로는 전혀 못 써먹을 것 같아요. 빨리빨리 움직이면 스킵이 일어나가지고 고감도로 설정을 해두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손목의 힘으로만 해가지고. 이 헤드셋의 음질은 그냥 흔히 듣는 저렴한 스피커 진짜. 근데 이거 말고 이 귀를 전체를 덮는 스피커 있잖아요, 한 만 원 정도 하는 거. 차라리 그런 걸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옛날에 우리가 쓰던 진짜 구린 헤드셋 있잖아요, 그 음질이에요. 딱 먼 거 가까운 거 구분감도 없고 귀에 박히는 게 아니고 귀 테두리에 있는 느낌? 굉장히 구려요. 이걸로는 사플은 뭐 안 되는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리 구분감이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아 이게 너무 웃기네. 처음에는 이 마우스 이게 에임이 바텀에 커서 움직일 땐 빠르게 안 움직이니까 괜찮다 싶었는데 빠르게 움직이니까 커서가 정신을 못 차리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있습니다. 스펙에 보시면은 IPS였나? 추적할 수 있는 속도였나 그거 있거든요. 로지텍 같은 게이밍 기어 회사에서도 마우스 이제 최신 나왔던 거 성능 홍보할 때 G40이었나 아마 홍보할 때 그거 했을 거예요. 뭐 얼만큼 우리가 빠른 것까지 추적을 할 수 있다. 마우스를 바꿔볼게요. 그쵸. 와 완전 다르다. 제가 이거를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G프로 슈퍼라이트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거의 약간 붙어있죠? 화면 움직이는 거랑 마우스 자체랑 1대1로 반응을 합니다. 느리게 움직일 때도 잘 움직이고요. 빠르게 움직여도 잘 따라오죠? 마우스패드 이걸 써도 이 친구도 느리게 하면 아 근데 느리게 해도 살짝 반응이 뭔가 느리네. 지금 이거 쓰다가 바로 바꿔보니까 느껴지네요. 확확 하면 마우스를 못 따라옵니다.
마우스가 손 움직이고 한 발짝 뒤에 느리게 천천히 따라옵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거 키보드가 휘어요. 잘 보세요. 키보드 전체가 막 휘죠. 그리고 아 진짜 오랜만에 보는 키 배열이네요. 엔터 모양 보세요. 역 니은자도 아니고 기역자. 이거 진짜 옛날에 쓰던 형태 아닌가? 근데 하단 배열 자체는 변태 배열이 아니고 굉장히 그냥 평범한 배열로 돼 있는데 좀 특이합니다. 이것도 아, 여기 파워 슬립 웨이크업 키가 있네. 이거 약간 암살 키거든요. 이 기능 키는 난 도대체 키보드에 왜 넣어놓은지 모르겠는데 이거 군대나 옛날 사무실 같은 데 가면 이런 키보드 쓰는 회사들이 있을 텐데 약간 암살 키보드예요. 파워 슬립. 이거 문서 작업하다가 파워 잘못 눌러버리면 프린터 스크린 눌러다가 잘못 누르면은 암살이거든요. 네 대충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다이소에서 게이밍 기어들을 사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지금 건질만한 거는 뭐 가격 대비 생각하면 스피커, 마우스패드 정도? 헤드셋은 솔직히 많이 별로고 이 5,000원이면 이 친구 말고 더 괜찮은 마이크들이 요즘에 많거든요. 아니면 한 5,000원 정도 더 더해가지고 USB 형태로 된 괜찮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3.5mm 이용하는 이런 제품보다는 그런 거를 사용하는 게 아마 음질이 더 좋을 겁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는 뭐 임시로 사용하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쓸만한 게 하나도 없네. 마우스패드 빼고는. 근데 마우스패드는 솔직히 뭐 이 정도 퀄리티의 이 가격대 제품은 흔히 널렸기 때문에 굳이 다이소 가서 안 사도 되기는 해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는 진짜 저렴한 제품 중에서 기본은 되는 제품 있잖아요. 진짜 저렴한 제품들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몇천 사이는 없을 것 같은데. 여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